작년에 키가 141이었는데요. 아. 지금이 146이니까 1년에 5cm밖에 안 큰 거잖아요. 근데 다른 애들 보면 10cm씩 크는데 근데 엄마 아빠는 키가 다 크시고 저도 엄청 잘 먹어서 키가 쑥쑥 클 줄 알았는데 왜 이게 키가 안 클까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아. 이게 모두 아빠 때문이에요. 왜? 왜? 그게 왜 아빠 때문이에요? 김부진 아저씨, 키가 크려면요 푹 잠을 자야 되잖아요. 잘 자야죠. 근데 제가 밤에 푹 밤을 자고 있는데요 아빠가 술 먹고 12시 넘게 들어오셔서 은사! 바람 놀자 바람! 은사! 이러면서 막 껴안고 그러시는데 제가 키가 클 리가 없죠. 아빠 이제 아빠가 껴도 나 이제 절대 안 일어날 거야. 야, 너 참 그 사춘기적 증상치고는 심각하다 너. 아니 키 안 크는 것까지 아빠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. 너 내가 무슨 자는데 이렇게 깨워가지고 축구를 하자 그랬어, 농구를 하자 그랬어. 잠시 놀아주면 되는 거지. 아빠. 그것도 못해? 아빠랑 놀아줄래야 내가 놀아줄 수가 없어. 왜? 아니 아빠가 놀아달라는데 그래서 놀아주는 게 아빠는 항상 TV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빠랑 TV를 같이 보면요 저는 런닝맨이나 인기가요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걸 틀으면 야 너 왜 이딴 걸 보냐 이러시면서 다큐멘터리나 스포츠에 관련된 거 보여주시거든요. 근데 제가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은사야 은사야 저 길이 목이 엄청 길어. 야 저것 좀 봐 완전 신기해. 야 얼룩말이 저 무늬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. 야 야 저거 한번 봐 이러시는데 아니 길이니까 목이 길고요 얼룩말이니까 얼룩 무늬가 있잖아요. 근데 도대체 그게 유치원처럼 신기한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. 네가 기린에 대해서 뭐야? 네 기린을 보고 이 기린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? 왜 기린은 목이 이렇게 길게 진화했을까? 아, 이렇게 생각. 그럼요. 그리고 이 기린을 훈련시켜서 사과를 따오라고 했을까? 이런 그 상상을 하라고 내가 그걸 부르는 거지. 저 그럼 기린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네. 네. 기린이 왜 목이 깁니까? 기린은 이제 이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그 이게 이제 잘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공룡은 이게 멸종했단 말이에요. 네. 그 기린은 이제 그 좋아하세요. 먹이 사슬에서 이게 좀 높은 걸 따먹어야 되니까 나무 높은 나무까지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목이 길어져서 결혼을 지금까지 생존을 하는 거예요. 한 번에 새끼 몇 마리 낳는 거예요, 기린? 기린이 이제 보통 5-6마리. 기린은 한 마리. 5-6마리. 기린의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? 수면 시간은 그 마리의, 그 기린에 따라 틀려요. 5시간 다른 애도 있고. 야, 아빠도 모른다, 야. 기린이 이게 평균 수명은 내가 기린 잘 알아. 25년에서 30년 잘 알아. 기린. 뭐 하나만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. 그건 세양이 아빠랑 좀 많이. 네.